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제 국회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친명에서는 뭐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 반명 비명 쪽에서도 뭐 그래도 방탄 좀 이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느냐 이렇게 반대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네 번에 걸쳐서 방탄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부터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뭐 언제나 말 바꾸기가 거의 뭐 밥 먹듯이 하는 이재명의 말을 또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의혹의 눈길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좋아진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실천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자. 한동훈 장관은 이 말을 아낀 것이고,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여서 국민의힘 또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또 말 바꾸기를 할 거다,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상황이 바뀌었다 뭐 이래서 자신의 공약이었는데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언제나 말 바꾸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잔꾀를 부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이 이걸 강행을 했다, 자기가 이걸 선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뭐 시뮬레이션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재명이 이걸 선언하고 나서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전망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재명의 비리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검찰의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막 쭉 나뉘어 있습니다. 재판도 서울, 경기도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걸 뭐 대부분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인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참 이건 뭐 신만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재명이 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저걸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점치는데도, 이걸 전망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민주당은 쪼개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건 전망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면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이재명은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번에는 지키나 또 말 뒤집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번은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걸 선언한 이유는 당내의 비명 반명계의 이 반발,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걸 좀 무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공천을 해야 된다, 총선까지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서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한 겁니다. 이걸 만약 또 뒤집으면, 또 핑계를 대고 뒤집으면, 지난번에도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한 표가 더 많았죠. 이탈표가 많습니다. 비명 반명에서 당연히 이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버립니다. 이재명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죠.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이탈표가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담을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떨어내겠다, 이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 반명들이 모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지 않는 상황에 오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어떤 방식으로 포기를 할 거냐,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건
2018년도의 권성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기를 열지 않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권성동이 당시에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회기를 조정했습니다. 회기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만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회기가 열리고 있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넘기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전례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은 과연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까? 재청구를 한다면 구속이 가능할까? 이제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이번에 이런 뭐 자신이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또 꼼수를 부리는 데는 지금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대장동 선거법 위반 성남FC 진행이 되고 있고 백현동과 지금 정자동에 대해서 또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결정적인 것은 없다. 결정적인 것은 지금 자신의 측근들인 이화영,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렇게 해서 이 방탄, 꼬리 자르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인 건 쥐고 있지 못한다.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측근들도 이제 많이 석방이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과연 검찰은 이재명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그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테고 이재명도 또 소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구속이 가능할까? 상당한 부분이 입증이 돼도 이게 도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게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냐? 죄질이 아주 나쁘냐? 그래도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가능하면 이 구속을 시키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계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검찰로서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 배임 횡령입니다. 이 부분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남FC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김인섭, 로비스트 김인섭이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화영에 이어서 이해찬, 이제 이화영의 주변 인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동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 뭐 서울지검, 수원지검 뭐 각 부분 이렇게 재판도 나뉘어서 열리고 있는 이 전체에 대한 이재명의 이 전체 비리에 대한 수사, 재판에 대해서 이 과정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조사,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체포동의안을 또 넘기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의 흐름입니다. 이재명을 어느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재명이 구속이 가능하다라면 어느 시점에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을 재판 불구속 기소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될 정무적인 판단의 몫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결국은 한동훈이 주축이 돼서 물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충분한 의견을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동훈이, 김기현이, 한동훈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과 관계되는 이 이재명을 구속시킬 것이냐, 시킨다면 언제 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속시키지 않고 아예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다시 더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을 한동훈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전체에 대한 이재명 비리에 대한 이 전체 수사 결과를 놓고 또 앞으로 진행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정세 판단, 뭐 국민의힘 쪽의 판단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지금은 이 검찰 수사만이 아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상황이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재명의 이 많은 비리 때문에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법치를 보여줘야 한다. 라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구속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재명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도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구속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좋다. 결국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각종 또 다른 비리 부분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법적 정치적인 이 처벌, 또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또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유리한 방식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은 민주당이 당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과 그래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당이 쪼개지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당이 쪼개진다라고 할 때 뭐 물론 공천이 있고 나면 어느 정도는 쪼개집니다. 그런데 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당이 하나 생긴다든지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양분할 정도의 이런 민주당이 당이 쪼개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못 쪼갭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가라가 됩니다. 지금 이 선거를 돈이 있어야 치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그 선거 지원금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당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짜잔하게 이렇게 분리될 수는 있겠지만, 탈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당내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당내 분당이 되는 이런 상태가 여권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전략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이 유리하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냐, 어느 쪽으로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10월도 괜찮고 12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재판 상황을 보고 한동훈 장관이 이게 구속영장을 재청구가 가능하다,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법치도 세울 수 있고, 이재명을 적정한 타이밍에, 뭐 정치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타이밍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공천은 굉장히 복잡하고 야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당내에서 분열될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재명은 구속되고서도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거고, 반명, 비명 쪽에서는 이재명과의 완전한 손절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뭐 10월이든 12월이든 한동훈 장관이 역시 결단을 내릴 부분이다.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비리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이렇게 계속 재판이 잇따르면서 또 재판 내용도 계속 나오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뭐 누더기처럼 된 이재명을 앞세운, 또 당은 거의 완전히 내분 상태, 당을 완전히 쪼개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분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민주당의 저 비리, 이재명의 저 비리를 응징할 수 있다.
여권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한동훈, 김기현 순이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정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오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반응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뭐 일단 비명 반명도 이재명에게 이 코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단은 적당히 또 이 선에서 뭐 혁신쇼를 벌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실제적으로 한동훈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동훈으로서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법치를 보여줄 수도 있고 특히 참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부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여야의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이 비리 부분을 놓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사람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맞붙었다. 그래도 이재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또 이재명은 계속 앞으로 이재명의 승부수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도 살아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전체적인 칼은 한동훈이 쥐고 있다. 이 대목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정면 대결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두 사람의 이 승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